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9일이면 다음 주네요.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뭐 크게 기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1년 사이에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아주 처절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제 4년만 길어야 4년이다. 또 일각에서는 아직도 4년이나 남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엇갈리는데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년 총선 벌써부터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을 비롯한 제3당까지 내년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민의의 반영, 민심의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선거구제가 바람직한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이명재 민들레 대표님도 함께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인 저희, 오늘 이번 주 현안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좀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결국, 그 윤석열 정부의 반 노동인권 정책에 급기야 이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하는 노동절날 일어나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민들레 우리 전지윤 편집위원이 추모 칼럼을 올리셨는데요. 건설노조가 참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타깃이 돼서 참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한 노동자가 죽음으로 한 걸 했네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종의 공적 1호처럼 취급이 되셨지 않습니까? 건설 노조에 대해서 건폭이니 일단은 이제 저폭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칭 멸칭까지 쓰면서 거의 뭐 범죄 집단처럼 이렇게 몰아갔죠. 숫자로도 확인되는 것처럼 무려 천여 명이 소환됐고요. 13차례 압수수색했네요. 그래서 15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아마 건설로제 간부나 활동가들 거의 전원이 처벌의 표적이 되고 있는 지금 한 천여 명 정도가 거의 뭐 수배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날도 아니고 노동자의 날에 특히 벌어진 일이었고요. 아마 이제 이분은 평소에 그 노조원들 사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아주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대요. 따뜻하고 늘 자기 동료들 돕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인데 아마 지금의 현실에서 이런 자기 한 몸을 내던져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고발이라고 할까요? 네. 규탄 또 자기 희생 그런 걸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인이 남긴 유서가 발견이 됐죠. 아주 짤막한 글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게 와닿은 대목이 이걸 같아요.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라고 하는. 이게 노조의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저렇게 업무 방해 또 이 공갈이라고 하는. 저런 범죄적인 프레임으로 이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의 좀 희망을 갖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유서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자 정권이 군인들의 그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는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노조를 범죄자로 취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유서 중에 저는 이 대목이 참 가슴 아프던데요.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한 것인데, 그 살아남아서 계속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동료들에게 남기고 떠나는 자신이야말로 오히려 네. 이게 편한 선택인지 모르겠다라고 한 이 말. 참 너무나 가슴 아프죠. 예. 네, 뭐 이것은 비단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명의 우리가 안타까운 전태일 열사를 접하는 것 같아요. 1970년도 전태일 열사도 자신의 몸을 불사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노동청을 찾아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언론을 찾아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야당을 찾아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불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무려 지금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시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것 외에는 다른 이 노동인권 개선에서 방법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저 이 윤 대통령의 검찰 네. 공안검사 네. 공안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이 네. 검사 시각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늘 범죄와 전쟁하듯이 네. 그리고 일단 조폭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혐오를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특정 집단 전체를 낙인 찍고 사람들의 혐오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네. 이걸로 얄팍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정말 가장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적인 선택인데요. 묻고 싶어요, 사실은.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노동인권의 관점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냐. 특히나 단결권을 촉진하는 게 민생이다. 네. 단결권을 보호하는 게 민생이다. 이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네.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없죠. 네. 네. 노동조합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것 같다. 그럼 그 정서를 이용해갖고, 조폭화한다든가, 분쇄하려고 한다든가, 네. 그 집단 투쟁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부의 뭐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화하니까,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견디질 못하잖아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그러면서까지도 내가 먼저 도망가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다고 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 저리게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1929년 이제 미국의 사실 대공황 이후에 이제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으로 뭐 대공황에서 빠진 미국 경제를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런데 이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뉴딜 정책을 기억을 하려면 뉴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동관계법의 강화 그렇죠. 그리고 노동의 기본권의 이제 확립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소득의 그 뭐 재분배 이제 그래서 유효수의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뭐 댐 건설뿐만 아니고 이렇게 노동의 기본권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기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지금 부자에 감세하고 노조의 활동들을 억눌러서 점점 더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쪽으로 치닫고 있는데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 다음 소희라는 영화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내용은 다음 소희는 네. 직업계 고등학교죠. 특성화고 그렇죠. 고등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요. 그런데 그 사업장이 콜센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통신회사의 네. 자회사, 자회사, 하청, 하청 네. 콜센터인데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보면 막 쌍소리 하는 사람, 은근히 네. 뭐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어린 학생이 참지 못하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건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저 콜센터에 지금 10만 명도 넘는 사람이 아마 일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뭐 제도 개선이 조금은 이루어졌지만 이를테면 전화할 때 감정 노동자들한테 함부로 못하도록 녹음하잖아요. 약간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인 해법은 단결권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단결을 촉진하고 심지어 단결을 강제해야 될지도 몰라요. 단결을 의무화해야 될지도. 그러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업장 안에서의 갑질이라든가 부당한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길이었거든요. 개인 노동자들은. 현장 실습생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업장은 1년에 650명 들어오면 640명이 나가는 데였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한 데가 지금도 많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택배 맞습니다. 노동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단결 보장을 해줄까. 그렇죠. 이런 단결의 사각지대에서 단결을 촉진하는 방법이 정말 뭘까. 사실 단결 촉진하는 단결하는 곳에다가 법인세 깎아줘야 될 거야. 처음 깎아줄래.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네. 거예요. 어쨌든 점점 더 이게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조의 그 이 단체 활동을 단결권 행사 이 부분을 자꾸 범죄로 업무 방해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 정말 이 검사 특유의 시각.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검사 특유의 시각이라고 할 수도 없죠. 네. 제대로 된 검사이면은 인권의 보장자죠. 그렇죠. 사실 원래 검사가. 그러면. 네. 사실 그래서 윤 모 씨가 검사 출신이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검사다운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공직자다운 공직자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초벌해서 문제가 아니라 검사 출신 여사가 아니라 검사 출신이 검사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검사 네. 헌장이 있는 대로 그렇죠. 안 살아서 예. 그렇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검찰의 직제가 특수부하고 공안 형사로 나누는데 사실은 이 노동 그 사건들은 이 공안에 분류해 놓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공 사건하고 함께 이 노동 사건을 공안부가 다룬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노동 그렇죠. 노동자의 어쨌든 단체 활동들 굉장히 불온시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20년 이상을 이제 검찰 조직에서 그런 타성이 몸에 젖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도 노조를 때리는 것이 자신의 이제 지지율, 핵심 지지층들을 이제 강화하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사실 이 건설 노조, 와 관련해 악마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건폭. 네. 건폭이란 네. 말 아주 만들어냈죠. 네. 네. 그러니까 건설과 건설 노조와 조직폭력 네. 두 가지를 합성한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면서 또 노조에 대한 적대시, 또 비하적인 표현 이것을 네. 또 저런 부분에서는 아주 창의적이에요. 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창의적이, 창조력이 또 저런 데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렇게 정부에 의해서 장명이 된, 제조가 된 저런 용어들을 또 언론이 열심히 실어 날랐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 때 또 네. 우리가 극명하게 봤던 것처럼 중계방송을 하고, 계속 증폭시키고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 말까지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자들의 파업을 매국행이라고 했었던 그 박근혜 네. 정권 시절에 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었는데 네. 거의 같은 생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를 대하듯이 네. 분쇄하고 절멸시켜야 될 네. 세상으로부터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또 한편으로 노동을 이제 그 네. 국가 동원의 관점에서만 네. 바라보고 있는 거죠. 노동 인권이라고 하는 게 자리 잡을 공간이 네. 없는 거예요. 네. 노동자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국가에서 동원하는 대로 이 순응하는 신체로 길러져야 된다라고는 일제시대 때부터의 뭐 황국 근로사관이 그대로 이 박정희 정권 거쳐서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다시 과거 거꾸로 확 회귀해가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게 사실 다들 일해서 생계를 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콜 민생이거든요. 네. 또 사회적 임금, 복지가 곧 민생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생을 얘기하려면 이런 노동보호, 단결보호, 소득보호,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강화 이거가 다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요새 말로 하면 사회권 보장이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경제민주주의를 한다는 뜻인데 이거하고 다 척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노동 쪽이 신이 날 때 협동 방식이 바뀌고 작업장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라는 건 사실은 혁신 경제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유하면 이것이 더 힘든 노동 조건으로 더 센 경쟁으로 돌아오지 않고 더 큰 생산성으로 더 큰 소득으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지 않고서는 혁신 경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공안적 시각에서 순전히 집단적 측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딱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이 건설 노조를 딱 겨냥을 해서 이렇게 건폭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들을 만들어낸 거는 점점 더 많은 그 언론사, 그 언론사들이 지금 이 건설 자본에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하고도 좀 무관치 않아 보여요. 그러겠네요. 사실상 네. 대표적으로 그 비정규 일자리 가장 힘든 일자리가 사실은 이제 건설 그렇죠. 현장이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일용 노동자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조직화가 어렵고 밖으로 이 건설 자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면서 얼마든지 가장 자유롭게 착취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한 현장에서 1년 넘게 그 일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게 퇴직금 주지 않고 해서 11개월쯤 되면 또 다른 네. 현장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대표적인 이 불안정 노동, 고환 노동이 이제 이 건설 현장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건설 노조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협상력이 생기니까 우리 조합원들을 좀 채용하라고 외려 이제 건설 자본 쪽에 요구를 하니까 이게 예전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마음대로 이 일용 잡부라고 하는 형태로 건설 노동자들을 착취하던 그런 자유가 갑자기 건설 노조가 생기면서 이 건설 자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동안에 불편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아마도 이 건설 자본들 그 가지고 있는 그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화물연대 파업과 함께 대표적으로 이 건설 노조가 시범 케이스가 된 것 같고. 그러니 얼마나 딱해요. 화물연대, 건설 노조 다 압도적인 비정규직 그렇죠. 일자리인데 네. 거기를 지금 세워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분쇄시키려고 네.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거꾸로 가는 거죠. 네. 이 한 장의 사진, 이 오요라는 이 건설 노조의 동료 노동자 네. 절규하는 예.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런 지금 저 그 오열하고 있는 저 노동자의 아마 이제 건설 노조의 또 동료 노조원일 것 같은데요. 저런 사진을 국내 언론들에서 네. 볼 수가 없어요. 네. 저희 민들레는 따로 사진 기자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진을 이제 어디 연합뉴스라든가 다른 데서 주로 연합뉴스이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계약을 맺어서 갖다 쓰는데. 저런 사진을 좀 쓰려고 해도 저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매일 노동뉴스라고 하는 매체에 실린 사진을 제가 좀 가져온 건데요. 우리 언론이 저런 표정, 저런 장면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네. 또 같은 날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예, 저게 아마 이제 저것은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인데 네. 조선일보 1면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신문의 1면에 실린 사진입니다. 저게 이제 교민들을 그 구출하는데 투입됐던 국방부 외교부 직원들과 만나서 사진을 찍는 것인데. 아주 화난 표정이지 않습니까? 네. 아, 물론 저것도 보람 있는 일이긴 하죠. 저것도 대통령 일이긴 할 테지만은 자 다른 날도 아니고요. 노동절에 우리 국민이 정말 아주 원통한 그런 한을 품고 절통한 그런 어떤 호소를 자기 몸에 불을 질러서 그렇게 생사가 이태로운 그 날인데
저런 표정을 저렇게 환하게 지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사진을 아마 저것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배포를 했거나 출입 기자가 찍어서 지면에 실렸겠죠. 대통령실에 저 같은 저 사진 한 장을 배포한 데 실린 담겨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마음, 마음가짐, 그리고 또 저거를 이렇게 일면에 저렇게 큼지막하게 실은 우리 언론들의 또 저 사진을 실을 때 생각, 어떤 생각이었을까. 참 그런 점이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렇죠.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분신한 우리 건설노조의 노동자는 그냥 건폭 세력. 인 것이고 예, 당연히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 비슷한 일이 사실은 지난해 7월 달에도 한번 있었어요. 그 문제가 됐던 청담동 술자리에 있기 3일 전에 그 보령에 머드 축제가 있었는데 이 머드 축제가 있기 한 일주일 전에 그 사병 한 명이 휴가 나왔다가 그 대천 해수욕장에서 실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온 군 인근 군 장병들이 동원이 돼서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이제 보령 머드 축제 개막하는 당일날 이제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원래 거기 그런 것 때문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머드 축제 가서 참석하고 그날 밤에 인근 섬에 있는 횟집에 가가지고. 헬기까지 띄우는 시각을 넘겨가면서 엄청난 광란의 술파티를 벌인 적도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두 장의 서로 대조되는 사진을 보면서 대통령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전태일 그 열사의 경우도 그 분신 했을 때 그 그게 바로 이게 사회적인 그 반향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 뒤에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이 한 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걸 계속 끊임없이 조명하면서 이게 엄청난 이제 우리 이제 사회 운동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은 많은 언론들이 애써 이 건설노조 노동자 우리 양해동 고인이 되신 우리 이제 이 양해동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의 죽음을 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막 윤석열 정권의 그 반노동 정책들을 에 대해서 전체 노동자들이 같이 공분하고 아마 단결하는 굉장히 큰 저는 사건으로 기록될 날이 멀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건설노조 우리 양해동 조합원의 죽음을 그리고 추모하는 이런 칼럼들을 아주 비중 있게 보도했던 민들레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또 빛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민들레 1만 구독 후원자 만들기 캠페인 동참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민들레가 이제 그 유튜브로 이제 그 귀로 듣는 신문, 읽어주는 기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유튜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구독자 수 이제 아직도 1만 명 돌파를 못 했습니까? 아, 제가 점점까지 확인을 못 해봤네요. 네, 아마 만 명 가깝지 않을까. 이제 만 명 가깝게 되죠. 지난주에 한 7천 명 정도 됐는데, 어떤 다음 이 시간대는 시민 언론 민들레 유튜버 1만 구독, 자 달성을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자축하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우리 대장동 그 유동규 씨 이 공판 한번 소식 한번 다뤄보죠. 이번 화요일 날 재판이 있었던 것 같죠? 이번 주에 그렇죠. 근데 2일이었죠. 2일 재판 2일이면은 2일이니까 화요일입니다. 그렇죠. 화요일이죠. 화요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유동규 씨의 진술을 놓고 여러 가지 저 진술이 어떻게 수시로 바뀌는지가 또 드러난 재판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또 돈의 출처 두 가지에서
상당히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부실한 점, 네. 약점이 드러나는 것인데 또 사실 또 이런 사실은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죠.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네. 민들레 이제 기자가 네. 저 김성진 기자가 재판을 지켜보고 나왔던 이 중대한 이런 검찰의 주장이라든가 유동규 씨 진술의 문제점을 유동규 씨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를 저렇게 객관적으로 진단한 네. 것입니다. 이번 언론에서는 이제 유동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정진상 씨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고요랍담에 이제 그 재판부의 결정으로 밖으로 이제 퇴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고함을 유동규가 네. 고함을 질렀다라고 하는 내용만 네. 주로 부각해서 보도가 됐고 그 유동규가 왜 고함을 지르게 됐는지 그 과정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거의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민들레 우리 김성진 기자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서 쓴 기사를 읽어 보니까 유동규 씨가 너무 이제 점점 더 자신이 이제 말 바꾼 것에 대해서 이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죠. 예. 갈수록 제가 보기에 대장동 재판, 이 정진상, 김용 씨에 대한 공소 유지, 검찰은 공소 유지가 좀 점점 더 힘들어 보이고 폐색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많은 언론들은 여전히 검찰 대장동은 정진상, 김용은 무조건 유죄, 그리고 다음은 여전히 이제 이재명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장동 재판은 사실상 끝난 것 같아요. 직접 여기 참석한 기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인 것 같고. 한번 왜 근데 이번 재판에서 이 유동규의 이 말 바꾸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본인이 막 그 이 고함을 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네.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동규 씨가 이번에 이제 그 10월 5일 날 이제 검찰에서 진술이 있었고 네. 그 검찰 진술과 이제 10월 17일 날 진술 있죠. 그러니까 10월 5일하고 10월 17일 진술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돈을 지급한 출처라든지 이런 게 모든 중요한 진술들이 다 바뀌는데 그 10월 5일하고 10월 17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있는지 보니까 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10월 6일서부터 10월 16일까지 거의 검사가 이 유동규 씨를 불러가지고 별도의 면담을 갔습니다. 저건 조사를 한 게 아니고 네. 조서를 남기는 조사가 아니고 그렇죠. 검사하고 단독으로 면담을 한 거예요. 네, 저런 검사와 밀담을 나눈 이후에 유동규 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10월 17일 진술을 100%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왜 그 진술을 바꿨는지 그 부분들이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검사와의 단 둘이서의 네. 별도의 방에서의 장시간의 면담이 있었고 네. 그걸 전후로 해서 중대한 진술의 변경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것은 어떤 상관관계를 넘어서는 인과관계로 네. 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진술 변화가 있던 게 10월 17일인데요. 그 네. 직전 3일간을 한번 보세요. 10월 14일에 네. 7시간 10분. 네. 아니, 검사가 도대체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7시간 10분 동안 얘기한다는, 면담을 한다는 게 말이 좀 많이 나 되나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9시간 55분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6시간. 검사가 저렇게 장기간 불러가지고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진구 씨가 워낙 잘 아시겠네요. 네. 또 사실 저거는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워낙 이제 네. 이 형소법은 이제 그 피의자 네. 이제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증거 조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 검사가 또는 뭐 어떤 수사관이 입회할 때는 입회 수사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는 이 9시간, 7시간 이렇게 장시간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가지고 면담을 할 때. 이 보통의 조사실이 아니고 그 안쪽에 내실이라고 하죠. 검사가 쓰는 그 내실에서 수사관들은 밖에 있는 상태에서 단 둘이서만 이런 밀담을 밀실 조사가 이루어진 네. 겁니다. 네, 뭐 그게 이제 조사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사실 조사라고 회유나 일종의 거래 네. 거래라고 볼 수가 있는 또 그런 의혹이 상당히 제기될 법한 네. 상황이죠.
그리고 무려 이제 요게 단 둘이서 이렇게 밀실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들은 유동규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형소법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몰라서 그냥 유동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야. 검사가 순간 얼굴이 엄청나게 화끈거렸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저 피의자의 진술이 변경되기 전에 저렇게 7시간, 9시간 저렇게 장시간 그것도 단 둘이서 형소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장시간 저렇게 밀실에서 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얻어진 진술의 변경. 과연 저건 뭐. 결정적이죠, 뭐. 저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뭐, 면담 결과 보고서도 없는 거 아니에요. 조서도 없고. 조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서가 없으니까 조사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면담 결과를 공식으로 남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암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렇습니다. 암거래 하는데도 저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네요. 제 기록인데요. 예, 우리 이제 김성진 씨가 쓴 기사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선 작업 이후에 밀실 면담, 장시간 면담 이후에 그 진술이 달라진 거예요. 10월 5일하고 10월 17일 이제 두 시점 사이에 진술의 변화를 이게 민들레가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사전에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처음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돈을 요구했다. 돈을 요구해서 내가 가져갔다. 예, 이렇게 바뀌었죠. 돈을 전달한 장소도 계단식 아파트 5층이었던 것이 복도식 아파트 1층 현관 앞이다. 두 가지가 바뀌는 것이죠. 계단식과 복도식. 5층이다, 네, 1층이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5일 날, 저 때는 이제 2014년,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될 당시에 이제 돈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돈 전달 장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극적인, 너무 심한 진술의 변화가 있었죠. 원래 당초에는 그 정진상 그 실장이 사는 아파트에 가는데 CCTV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단을 이용해서 5층까지 올라가서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검사들이 직접 가본 모양이에요. 예전에 정진상 실장 2014년 살던 아파트. 그랬더니 복도식 아파트였다는 거죠. 복도식 아파트니까 계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사들 입장에서는 10월 5일 날 유동규로부터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 현장 검증하니까 진술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저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서로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진술을 결국은 이제 10월 17일 날은 내가 착각했다. 5층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1층 현관에서 만나서 준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이 번복이 됐다고 그리고 현금을 포장하는 방식도 처음에는 이제 편의점에서 그 자기가 과자를 사면서 검은 비닐봉투 두 장을 달래서 그걸 겹친 다음에 그 안에 5천만 원을 넣고 돈 위에다가 이제 과자를 얹어서 이렇게 가져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두 번째 진술에서는 이제 쇼핑백에 담아서 갔다. 이렇게 말이 진술이 번복됐다는 거죠. 저는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는 건데요. 유동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진상 실장 변호인단 이제 추궁을 하죠. 이렇게 결정적인 진술인데 번복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동규 씨가 좀 헷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헷갈렸다라고 편의점 비닐봉투에 넣어줬다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죠. 아주 구체적인 그렇죠. 진술한 거죠. 그냥 비닐봉지가 아니고 편의점 비닐봉지이다. 그리고 그 저때 상황의 앞뒤 상황을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것을 바꿀 때는 저만큼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고서는 기억이 아니고서는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상세한 진술인 거잖아요. 저런 정도의 기억이라 한다면은 그리고 특히 저것이 그냥 보통 매일같이 사는 어떤 보통 평범한 물건을 싸는 것이 아니고 뇌물을 거액의 뇌물을 주는 것이 현금을 갖다 주는 것인데 저런 기억이 저렇게 어떤 데에서는 매우 상세하고 또 다른 대목에서는 아주 헷갈리고 이런 괴리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뇌물죄의 공소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그 CCTV라든지 뭐 이런 객관적인 불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면 돈을 전달하는 방법 그다음에 돈을 뭐 포장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돈을 먼저 누가 요구를 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찾아가서 전달한 건지 주요한 방법들이 진술이 다 바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판사가 이걸 저 유동규의 진술을 믿고 저 뇌물죄를 유죄 선고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재판에 있어서의 가장 유력한 증거, 사실상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동규 진술인데 유동규 이 진술 자체가 이렇게 지금 헷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성립한 이런 기소이고 혐의인데 재판인데 애초부터 이것이 애초부터 있을 수 있는 기소였고 또 필요한 재판이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만하죠. 그리고 결국 1억 5천만 원 이제 출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김만배 씨가 줬다라고 얘기했다가 저게 남욱하고 이제 그 진술이 서로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중에 1억 원은 남욱이 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남욱 또는 김만배가 준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고 재판정에 와서는 다시 그걸 또 김만배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하나 일관된 진술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제 종전에는 본인이 받았던 한 10억 가까운 뇌물을 전부 다 자기가 받았다. 자기가 받아서 이거 수취한 거면 하여튼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중형이 예상이 되고 근데 이걸 이제 자기가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이재명의 측근들에게 전달한 걸로 번복을 하게 되면 자기는 형이 감경이 되고 또 이재명을 엮어놓고 싶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들이 바라던 진술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전에 7시간, 9시간 가까운 밀실에서의 검사와 유동규의 면담에서 그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광동현 교육감님도 법학자신데 뭐 저 정도면 사실 저 정도에서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우리는 사법부의 사망을 고해야 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검사들도 사실상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자꾸 자기도 보니까 자기 말빨이 전혀 안 먹히니까 결국 정진상 씨한테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씨한테 정진상 당신 이래도 돼 이렇게 고함을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쪽 변호인의 신문에 무려 1분간 아무 말을 못하고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결국은 자기가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결국 고혈압 뭐 이런 지병 그런 건강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그 재판정에 참석했던 기자들은 다 느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포탈에 전해지는 이 정진상, 김용, 이 이재명 측근에 대한 재판의 상황은 지금 정상적으로 검찰이 굉장히 공소유지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또는 이재명 변호인과 검사가 상당히 그 팽팽하게 이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망한 거예요. 사실은 검사, 검찰은. 조선일보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도를 넘는 윤비어천가 보도인데요. 이 제목서부터 참 엽기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에 대해서 주문하는 그런 이른바 원로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실은 조선일보 일면에 1일자에 보도했네요. 여기서 이제 눈에 간 그 대목이 첫 문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 좀 키워볼까요? 왼쪽 윗부분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의 방미 중 최고의 성과를 얻어냈다. 이런 평가를 87년 하고 있어요. 최고의 이게 지금 어떤 무슨 농담이 아니고 우리나라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어떤 신문에서 일면의 머리 기사에 실은 기사에 그 첫 문장입니다. 저것이 만약에 어떤 진지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런 거라면은 정말 세상에 너무나 황당한 평가이고요. 저것이 핵이요. 어떤 반어법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최고의 성과인 것인가. 나라의 살림을 저렇게 아주 후하게 퍼주기 해준 면에서 최고의 성과였는지
모든 나라의 미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뭐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걸까요? 미국의 관점에서 최고의 성과였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뭐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 네. 온 미국의 확실한 줄서기를 하고 네. 네. 온 뭐 그런 차원에서 네. 네. 뭐 네. 여기서 강조하는 한미 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큰 성과를 거뒀다. 예. 예, 이 친윤 언론 요즘은 뭐 극우 언론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유시민 작가 친윤 언론인데 예, 친윤 언론은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법학 교수가 계셨어요. 예. 이분이 국제적으로도 활약을 하신 분인데 이 양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내각만큼 메리터클래스 내각을 최근 몇십 년 동안 본 적이 있냐? 저는 이 규절을 보면서 이게 최고의 성과였다는 걸 보면서 딱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스타일로 얘기를 풀면 윤석열 봐라. 영어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하디. 엉성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미스 아메리칸 파이를 또 그렇게 잘 불러대고 네. 그 두 가지가 최고의 성과 아니냐 역시 서울법대 나온 놈은 다르다 이제 이랬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난 달리는 이해가 안 가는 네. 평가라서 그냥 말씀드려봤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뭐 성과를 얻어서 미국으로부터 얻어온 거는 없고 벌써 이번 주부터 그 미국에 지금 청구서를 들이밀고 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MR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형 그 핵 융합로이죠. 예. 그걸 미국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아마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제 원전을 새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 그 산업단 관련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곤란한 처지거든요. 필사적으로 지금 해외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고용도 유지하고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시원하게 이 미국에 있는 원전업자들의 민원을 다 들어주고 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해외로 원전 수출할 때는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존중을 해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그 동의 없이는 사실 수출할 수 없는 예? 뭐 이런 걸 하고 거기다가 미국에서 한 번도 예. 저 건설해본 경험도 없던 이 SNR 작은 소형 핵융합로를 무슨 6개나 한국에서 들여오기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미국의 네. 그 핵 마피아들 입장에서는 고맙겠습니까? 네. 고 호갱님이 오셨다는 호갱.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87년 이후에 최고의 한미회담 정상회담에서 최고의 성과를 네, 거뒀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기사를 보시면은 사실 조선일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외교가 아니라 뒷부분이에요. 경제 민생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뒷부분인데 저 아래를 보면은 외교 성과를 거둔 지금이 상대를 끌어안을 적기이다 통합에 나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끝내 기어 이 얘기를 해요. 정치는 지금 거대 야당의 폭주와 대립으로 정치가 지금 난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치가 이렇게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을 거대 야당의 폭주 탓으로 또 귀엽고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백보 양보해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외교에서 보여준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서 보여준 이런 네. 아낌없는 포주기 관대하고 우호적인 네. 그런 그 태도 이것을 국내에 있는 자기 정치적인 반대 내지는 다른 입장이 서 있는 사람들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고 후한 태도를 좀 보여달라 그것이야말로 통합의 첫걸음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얼마나 네. 공허한 말일지 친윤 언론에서 도저히 거론이 되지 않을 뿐더러 거론할 수 없는 예. 기사가 있습니다. 민들레 예. 네. 김성진 기자가 네. 윤석열 대통령 하부도 연설장에서 우리
교포 출신 하버드 대학생이 이제 시위를 하다가 쫓겨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김명서씨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수학과, 수학과 학생이더라고요. 예, 학생이더라고요. 예. 네. 아주 용기 있는 학생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저렇게 이것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주 장문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저거를 이제 연설회장에 들어가서 배포를 했죠. 근데 결국은 경호처 직원들이 이거를 막고 사실 저거를 막고 전단을 뺏을 권리가 있는지 저렇게 의문이기는 한데 그렇죠. 어떤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저것이 일절 국내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됐죠. 그러니까 저희도 몰랐어요. 저희가 뭐 기자를 파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것이 매사추세츠 그 보스턴에 사시는 교민께서 알려오셔서 이렇게 알게 됐고 우리 저 김명서 씨하고 인터뷰를 또 했죠. 그렇게 해서 이거 전말을 알게 된 것인데요. 당시에 이 취재를 어떤 기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것은 최소한 이런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것 이건 그렇죠. 당연하게 최소한의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 정상회담 이제 안팎해가지고 이렇게 스케치성 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 스케치성 기사 한 다섯 꼭지 정도 스케치 있으면 최소한 한 꼭지 정도는 그렇죠. 아, 이러한 반대 시위도 있었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다 민주주의의 다원적인 그 주장들을 담는 차원에서 당연히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 뭐 소위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한겨레 경향에서도 이런 하버드생의 시위 그 목소리는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자들이 많이 바빴던 모양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라고 바빴는가를 한번 봐볼까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마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저렇게 아주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 대통령실 직원들이 아닙니다. 기자들이죠? 작년에 저 비슷한 장면이 있었죠. 그 권성동, 윤핵관 권성동이 뭐 천안연수원에서 연찬회를 하는데 감자탕집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기자들이 뭐 환호를 부르고 셀카를 찍는 장면이 보였었는데. 네. 예. 저 왼쪽에 있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열었던 그 1주년 뭐 오찬 간담회인가요? 그걸 할 때 찍힌 사진인데. 저 때도 기자들이었죠. 네. 네. 그렇죠. 저 참 화기애애하죠. 화기애애합니다만 도대체 기자들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구의 목소리를 누구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박미 기자단이 말이에요.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도청 관련 질문 안 한 게 정말 넌센스 같거든요. 그걸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데도 또 바이든이 답변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덮어주기 바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그 비현실주의적인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초현실적인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한국 기자가 묻지 않으니까 미국 기자가 물었잖아요. 두 번이나. 미국 기자가 대신 물어주고 물어보고 한국 기자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이든이 미국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 하는 것을. 특히 그 LA타임스 기사의 질문들은 굉장히 아팠고 저 우리 기자인가 순간적으로 저는 착각을 했는데 바이든이 내년 자신의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그 동맹국의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유태롭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LA타임스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자들 저렇게 뭐 저렇게 아주 마치 무슨 인기 스타를 만난 듯이 사진을 찍고 같이 찍고 있고 또 저렇게 대통령실의 얘기를 저렇게 아주 밝은 표정으로 듣고 있는 거 저걸 보면서 드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지금 이제 사제단의 그 개신교 또 불교계 성경도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제단의 전국 순회 미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한 대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설명하지 않는다. 정부가 집권자들이 그리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다. 누가 물어야 되겠습니까? 언론이겠죠. 누구보다도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묻지 않고
추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웃고만 있죠. 묻지 않고 웃고만 있는 거지. 원래 묻지 않고 질문 안 받고 추궁만 안 당하면 대통령도 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해볼 만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같은 논리에서 같은 말로 하자면 기자도 말입니다. 묻지만 않으면 참 편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은 기자들이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실의 직원. 예. 그럴까요? 아, 그럼 그거 제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 표정들의 사진이죠. 아, 그럼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닙니다. 기자들 하고 찍은 사진 맞는데 네. 제가 네. 그냥 이 정도면 거의 대통령실 직원이라 직원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건데. 유착. 예. 그리고 아마도 이제 도어스태핑이 이제 폐지되고 난 뒤에 아마도 그 기자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그 증문 즉답을 오랜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귀국하고 난 뒤에 뭔가 그 미국에서의 그 방미,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성과에 도취해서 그런지 여기서도 또 중대한 또 실언을 했죠. 그래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또다시 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다. 네.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중국에 뺨을 때려놓고 마치 네. 우리가 중국으로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것이고요. 지금 마침요 우리 민들레에 네. 대만 통신원이 새롭게 이제 입적이 됐습니다. 네. 이 통신원께서 뭐 바로 엊그제에 대만 현지의 분위기를 취재를 아주 세심하게 해서 보내왔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대체 왜 한국의 대통령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직접 상관이 없는 대만과 중국 간의 양안 관계의 긴장을 부추기느냐. 이것이 대만의 국민들의 일반적인 심경이라 여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렇게 그 식민지 청년으로서 늘 우러러보던 일본 그리고 일본이 형님처럼 떠받치는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을 대신해서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미국이 참아하지 못하는 대중국 강경 발언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희들 이해력이 부족입니까? 그러니까 정상 보통의 네. 대통령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네.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네. 윤석열의 대통령의 정신세계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이 또리장군 컴플렉스에서 이해하십니다. 유시민 작가는 손절의 정치감이라고 네. 하는 걸로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철인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죠. 네. 예. 나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민심이 뭐라고 해도 네. 역사적으로 요구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 똘끼가 충만하죠 지금. 네. 그 특히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셀카 찍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 미국 방미 외교하고 난 뒤에 그 본인이 굉장한 엄청난 그 위협을 이루고 온 것처럼 금이환향 모습으로. 예. 그리고 기자들이 또 저렇게 또 우러러 봐주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철인왕의 이 착각, 이 컴플렉스가 이 병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 민주당 의원 한 분이 독도 방문해서 플랜카드 펼치고 사진 찍었잖아요. 네. 그걸 일본 외무성에서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 우리 네. 땅에 왜 들어왔냐고. 그렇죠. 어? 네. 앞으로 절대로 점거하지 말라고. 네. 방문하지 말라고까지 그랬는데 네.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요. 사실 바로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외무성 공식 논평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시다한테 가서 다 주고 선의를 한다고 몇 차례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계속 뺨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독도 관련 발언으로 최고로 올라온 발언일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추워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정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의 이제 그 방안을 앞두고 그 일본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유내강의 정치 안으로 이렇게 노조 그다음에 저희 뭐 작은 매체들 불편 매체들 짓밟는 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예, 예. 우리 해만 나가시면 갑자기 순환량이 부드러워. 저는 이 손절의 정책 이본 유시민 작가 칼럼 굉장히 화제가 네. 됐었죠.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철인왕으로 착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장점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저렇게 잘못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이제 그런 또 폐해를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철인왕이라는데 읽은 거는 선택할 자유 밀튼 프리드만 것밖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제일 가슴에 남은 모양이고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제대로 읽은 척하는 거지 제대로 읽었나 싶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진짜 선택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잖아요.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탄압하고 선택적으로 거짓말하고 선택적으로 가짜 뉴스 만들고 선택적으로 굴종하고 다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철인왕은 본 적이 없죠. 네. 기본적으로 철인왕은 이제 이게 플라톤의 이제 그 국가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죠. 플라톤은 그 대부분 이제 이 시민들 아니면 우중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한 명의 아주 지혜로운 그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반대하는 이런 더탐사 민들레 뭐 우리 광도현 교육감님 유명재 이런 분들은 이제 우중으로 보는 거죠. 철인 왕이 아니고 철권 왕이 아니겠어요? 철권 왕. 예. 그렇게 봐야 네.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자기를 어쨌든 반대하는 우중들을 끌려가는 정치를 네.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실 저 유지민 작가의 철인 왕이라고 하는 저런 네. 저런 저 표현은 매우 후하게 평가를 해준 것이죠. 예. 그리고 저 유지민 작가의 저 글의 결론은 요지는 이제 뒷부분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대부분 이제 손절을 한 것은 이거는 뭐, 명백한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나아가서는 저 권력 내부에서 여당 그렇죠. 내부에서 아마 손절을 할 것이다. 네. 지금과 같은 양상이 계속되면은 그 얘기를 내년 총선에서 예. 이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 그 순간부터 글쎄요. 그 시기 아마 더 당겨질 거예요. 아마.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총선까지 가지도 않고 지금과 같은 이런 뭐 그야말로 폭주를 넘어서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총선까지도 가기 힘들지 않을까.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일 아마 이 손절의 정치학에서 섬찟한 대목이 그 유시민 작가가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제 손절의 정치가 시작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의 성공을 모델로 해서 아마 윤석열을 밟고 본인도 똑같은 네. 길을 네. 권력을 찾아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 이 얘기가 제일 본인한테는 아마 좀 섬찟할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그래도 믿을 건 친윤 언론하고 검사들인데 그래서 내년에 검사들로 다 한번 내년 검찰당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내년에서 총선 과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면은 검사들이 먼저 그렇죠. 윤석열을 제일 빠르죠. 윤석열을 버릴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풀보도 먼저 눕고 풀보도 먼저 일어나는 거라 그렇습니다. 어떤 명분과 가치에 의해서 결속된 것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이해관계이죠. 권력을 나눠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기대와 계산이 엇갈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별이 되죠. 위반이 되고. 네, 이제 손절의 정치학과 함께 또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칼럼이죠. 예, 강미숙 우리 칼럼니스트가 쓴 대통령 네. 부인이라는 이름의 정체성. 예, 네. 네. 네, 지금 일각에서 사실상 숨어 있는 뭐 최고의 실세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해서 저렇게 우리 강미숙 선생께서 쓴 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동로마 그 황제 네. 유스티니아누스 유티아누스 예, 예, 그 예. 황비였었던 테오도라 예, 테오도라의 이제 김건희 씨를 좀 비교했는데 네.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죠, 테오도라 왕후. 네. 이제 서양의 역사에서 특히 네.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천한 어떤 그런 글쎄 이거는 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천한 사회적인 신분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온. 그 당시 뭐 스트립 여배우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뭔가 지금 우리가 김건희 씨 하게 되면 뭐 프랑스 르몽드지가 예. 콜걸이라고 표현을 네. 하듯이 뭔가 이렇게 네. 기본적인 출신이 네. 귀족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네. 예. 비슷하죠 어쨌든 예, 연상이 되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강미수 네. 칼럼니스트 직접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네. 테오도라에서 네. 뭔가. 줄리가 연상이 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테오도라 이 황후가 있고요. 또 러시아 예카트리나 그 여제가 또 사실 이제 비슷한 그런 또 하나의 사례인데, 뭐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 남성과의 그런 친분을 통해서 네. 권력의 정상에 오른 여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출신이 어떻고 본래 뭐를 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지나치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렇죠. 네. 인간 어떤 그 대단한 감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당하게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 규칙과 법을 준수를 했느냐, 그리고 또 어떤 거짓이 없느냐, 그런 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테오도라 황후가 사실상의 제2의 황제로서 상당히 V2. 많은 업적을 예. 쌓았죠. 이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그거죠. 과연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예. 그리고 그런 것을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한 뭔가가 있었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우리 강미숙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문제의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본질적인 것은 당신이 본래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다가 아니라 당신이 예, 과연 스스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 정당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큰 일들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은. 테오도라는 사실은 황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황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권력을 사실상 행사를 했고, 네. 여기서도 보면은 뭐 또 그 뭐 원형 경기장인가 그 황제랑 같이 갔을 때 그 거기서 이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이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제 막 도망치려고 했는데 테오도라가 뭐 황제를 멈추고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공기를 뭐 진압하고 이런 장면도 등장을 예, 하고 하는데 예. 어쨌든 사실상 뭐 그당 이 테오도라가 지금으로 치면은 사실상 이제 여러 면에서 V2가 아니고 V1으로서 사실상의 국정을 농단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뭐 지금 계속 사실상 점점 더 그 사실상 그 대통령 권력을 그러면 행사하는. 최근에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대통령실 보도 자료로 김건희 씨가 넷플릭스 관련 보고를 받았다. 네. 저는 넷플릭스 관련 보도 받을 수 있죠. 보고 받을 수 있어요. 뭐 관심사 영부인 이른바 영부인의 관심사로 보고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대통령실 보도자료로 낸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옛날 식으로 하면 춘추관장도 있을 수 있고 비서실, 대변인실도 있을 수 있고 홍보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누적이 되면 대통령이 나서야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이상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버젓이 보도자료로 낸다? 이렇게 되면 그냥 대통령 배우자가 관심이 있어서 이게 뭐냐고 궁금해하니까 가서 얘기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식 활동이 돼버리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건 국정농단이 되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 시절에 그 한동훈이 검찰총장을 제끼고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한테 수백 차례 전화통화하고 카톡 문자를 보내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도 실질적인 검찰총장은 김건희 씨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스스로 공식적으로 자기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고 지금 김건희 씨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파트너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V2, V1이 서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다 오늘 방송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씨의 심각한 국정농단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광고 잠깐 알림 말씀 올리고 방송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탐사몰 예, 오늘 그 광고 상품은 제과명장 그 박준서의 그 수제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인데요. 델로리아의 백화점에 가야만 맛볼 수 있었던 이 박준서 수제 파운드 케이크 오늘 이것을 이제 집에서 편하게 무료 배송으로 알뜰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과명장 11호 박준서 명장이 100% 수작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운드 케이크 4종 저희 더 탐사몰에 들어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에서는 이 순식간에 완판되는 바람에 순삭 케이크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준서 명장의 파운드 케이크의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 파운드 케이크는 좀 퍽퍽하다 이런 이제 편견이 있는데 이 편견과 완전 거리가 먼 케이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맛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진하고 꾸덕한 맛. 진짜 파운드 케이크는 바로 이런 맛입니다. 게다가 한번 드셔보시죠. 뭐 저도 예전에 한번 저는 먹어봤는데 게다가 달기만 하고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좋은 재료만 엄선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빵을 추구하는 박준서 명장의 원칙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간식으로도 강력 추천합니다. 주변 분들 부담 없는 선물로도 좋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정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이 박준서 명장의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알리면 열대 과일의 새콤 향긋함이 가득한 슈톨렌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고소한 호두와 향긋한 모카가 어우러진 호두 모카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독보적 꾸덕함을 자랑하는 쇼콜라 오랑주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부드러운 로투스 카라멜 크림이 깊고 진한 로투스 카라멜 파운드 케이크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가격 정보 말씀드리죠. 네, 대한민국 제11호 제과명장 박준서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 24,000원입니다. 현재 이제 주문 폭주로 갤러리아 백화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주문도 완전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아마 배송일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을 텐데 이 점 쇼핑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갤러리아 백화점의 순삭 케이크, 제과명장 박준서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를 더탐사몰에서 저렴한 가격 무료 배송 혜택으로 만나보십시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우신 분은 1544-1871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음 전화 주문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벌써 진짜 순삭 마셨네요. 네. 저도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자. 이게 아주 모양도 거의 예술이고요. 네. 네, 역시.
박준서 명장은 예, 찹쌀 떡뿐만 아니고 예, 모든 빵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아주 적당한 풍미, 예, 정성이 가득한 파운드 케이크 5월 가정의 날 선물로 한번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민들레에서 그 다음 주 이제 윤석열 정부 1주년을 맞아서 예, 윤석열 정부 1년을 말한다. 이제 기획 특집을 지금 준비 네, 중에 네. 네, 계시다고요? 네, 네. 5월 10일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네. 주관으로 민들레 지면을 통해서 각 분야, 여러 개 분야로 나뉘어서 뭐 정치, 네. 경제, 사회, 또 뭐 환경, 노동,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뭐 모든 대부분 언론들이 뭐 다 1주년 평가를 하겠죠. 네, 하겠죠. 네. 네. 과연 이것이 평가가 될지 어떤 네. 그야말로 뭐 상찬이라고 하죠. 네, 네. 예찬 그런 것이 될지 지난 6개월째의 평가에 때 사실 뭐 이미 우리가 이제 봤지만은 아마 그 유사한 평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봤던 조선일보와 같은 식의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네. 싶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민들레 평가는 아마 그런 많은 언론들이 하고 있는 평가에 대한 민들레가 가지고 있는 해독성, 해독제로서의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언론들의 이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별개로 우리 광노현 교육감님은 그 윤석열 집권을 이제 시민들, 시민 대표들을 위한 시민, 1년 평가를 위한 시민의회를 제안하셨는데 예, 그 시민의회라는 게 이제 추첨으로 네.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 한 1,000명 정도 추첨으로 뽑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랜덤 샘플링이라고 해서 무작위 네. 추출을 하잖아요. 네. 같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을 정확하게 담는 거죠. 남녀 50%씩.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70대 이상 이런 지금 현재 인구 센서스에 드러난 연령대별 그대로 네. 또 거주 지역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그대로 정치 성향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뽑았다, 이재명 뽑았다, 심상정 뽑았다 49, 48, 2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다 해서 한 300명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200명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그럼 이분들한테 1년 평가를 맡겨보잖아요. 특히 네. 진퇴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럼 어떻게 나올까? 아주 좀. 어차피 점수는 과락으로 확정된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네. 여론조사에서 과락이었는데. 과락이죠. 40점 넘은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낙제점은 분명한 건데, 이제 이걸 뭐 고쳤어야 된다는 사람, 그래도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사람서부터 당장 못 기다리겠다, 당장 아웃이다 하는 사람부터 뭐 탄핵으로 가, 별 의견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일반 시민들의 대표죠. 국민을 쏙 빼닮은 이제 미니 국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한테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일반 시민들이 한 뭐 30시간 정도, 뭐 더 하면 100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어떻게 나올까? 저는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좀 기다려주자고 할까요? 그냥 기다려주자는 법은 없을 것 같고요. 한 뭐 20개 정도 가이드라인을 줄 것 같아요. 한번 보겠다. 그러면 당장 뭐 더 이상 검찰 얼씬도 거르지 못하게 해라. 검찰 이용해서 정적 탄압을 한다든가 하는 네네. 거 선택적 수사 기소 못하게 하고 검사 출신들 요직 아무데나 갖다 박지 말고 또 김건희 여사 지금같이 나대지 않게 하고 쭉 나올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조건부 탄핵.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큰 나라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은 저 자세 일변도는 안 된다 해서 이 예시하면서 다 나올 것 같거든요. 그 한 20개 정도를 바꿀 수 있으면 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로 보면 이제 쉽지 않은 것들만 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네. 일반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집단 지성을 가동하잖아요. 네. 그런 일반 시민 눈높이에서 굉장히 적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해법을 처방할 거로 보거든요. 네. 그걸 제대로 못하면 1년 후에는 뭐 아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의 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이상 망가지는 건 못 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어요. 네. 네. 일종의 이제 그 시민 배심원단 윤석열 정권을 예.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바로 퇴장을 시킬지 여부에 대한 시민 배심원단. 그래서 네. 예. 지금까지 뭐 ARS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기성 압도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그 기성 언론들의 그 뭐 왜곡 보도 또 일본 편파 보도에 오염된 상태에서 그 그냥 그 주입된 그 잘못된 지식을 그냥 그대로 ARS로 반영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수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아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시각도 교정을 하고 네, 네. 조금 더 수박 겉핥기로 보던 걸 깊이 있게 보고 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 한번 경고를 보내는 예, 이런 예, 방식의 시민의회 한번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걸 하려면 돈이 드는데 예. 여론조사 회사를 고용해서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이제 전화번호 예. 암호화된 전화번호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로 랜덤 샘플링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네. 뭐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전문가들 포함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개진하게 하고 토론하고 소규모 원탁 토론도 하고 전체 토론도 하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학습과 수기를 거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체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그렇죠. 되잖아요. 누구든지 네.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네. 일반 시민들 우선 민도도 높고요. 우리가. 평소에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집중을 못할 뿐이죠. 네. 그러나 마음 먹고 집중을 해서 집단지성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민주주의자가 아니고요. 그걸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 민주주의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 기존의 이제 의회만 해도 그 300명 의원들이 뭐 각 당 또 이런 정파적인 이익 그다음에 여러 군데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예,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수 있는데 이 시민의회야말로 이런 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가지고 우리의 중요한 정책들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 생각들을 요구 가장 그러니까요 이게 일반 시민들은 국회의원하고 다른 게 네. 국회의원들은 언론 무지 의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의 자부심 굉장히 센 거고요. 그다음에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크게 보면 정치적 이념, 진영도 진영 논리, 당리당략, 또 본인의 뽀대, 애들 말로 네. 그런 평판 이런 거 굉장히 의식하면서 발언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서 지질 않고 그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토론을 해도. 그렇죠. 근데 일반 시민들은 여기로부터 자유롭거든, 상대적으로. 그러네요. 통념에만 빠져 있을 뿐이지. 근데 통념은 데이터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발표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고 나머지 서로 다른 점은 가급적 들어주려는 마음으로 공통 분모를 찾으려는 마음이 강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그렇기 때문에 70-80%가 넘는 사회적 합의가 다 일어나요. 그렇게 70-80% 높은 요건의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내는 가이드라인들 그렇죠. 굉장히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네,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에 맡기지 않고 시민들의 사실은 판단을 시급히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이제 선거법 개정 부분인데요. 자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국힘당은 이제 지금 내년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개정 선거법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지금 저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비슷한데요. 네. 이 게임의 룰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다 네. 들어보셨죠? 네. 아니 게임의 룰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이거예요. 정치 게임의 룰이다.
그래서 선거법 만드는데,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선수가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수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름 굉장히 강력한 비유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체로 끄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힘은 이렇게 얘기하죠. 2020년에 민주당이 나머지 야당 셋을 동원해서 패스트 트랙을 태웠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반대했다. 음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전 선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참여하지 않고 게임의 룰이 정해졌기 때문에 난 여기에 따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일단은 맞아 보이죠. 일단은. 근데 한번 보세요. 첫째는 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는 거 맞습니까? 선수가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위험한 행동을 안 해도 되도록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을 지나치게 도모하고 경쟁을 완화하게 돼 있어요. 그걸 만약에 관중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또 저 선수의 안전을 다소 희생시킬 거고 경쟁은 더 그렇죠. 강해지는 걸 원하겠죠. 심판이 만약 정하면요. 판정하기 쉽고 명확한 거 선호하겠죠. 그런 룰을.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누가 정할지에 따라서 게임의 성격이 달라지고 룰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선수들이 정한다는 게 지금 우리는 우선 맞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게임의 룰을 선수들이 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안 맞는 비유고요. 두 번째로는 여태까지 우리가 그 선거법을 게임의 룰이라고 설령 해도 이걸 누가 정했냐면 주전 선수 둘이 정한 거예요. 네네. 늘 거대 양당이 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대 양당은 지금 아니지만 우리가 저 벤치워머 같지만 매일 연습하고 매일 우승 4강을 꿈꾸는 군소 선수들이 네. 많거든. 네네. 그럼 이 선수들은 철저하게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전 선수들끼리 자기들 기득권을 최대로 보호하는 하면서 저 벤치워머들이 진입할 수 없게 높은 장벽을 친 선거법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비유 자체로도 맞질 않고 그 비유가 설령마저도 매우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선거법을 정할 때 주요 정당한테 비토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얘기는 전혀 아니고 정말 그 비유인데 이 비유 때문에 사람들이 깨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비유가 정말 틀리다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선거제 제도 관련해가지고 이걸 선수들한테 맡기면 사실 이제 거대 지금 이제 양당에 이제 유리하게 선거구제가 다시 개편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민의를 반영할 것인지 이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광대현 교육감님이 이제 국힘당 반대한다고 선거제 개편 못하나지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힘당 반대를 지금 이유로 좀 뭐 좀 이렇게 좀 소극적인 자신의 입장을 저런 식의 이제 국힘당에 이제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한 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런데 2020년 개정선거법 이게 지금 새로운 여야 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이 법이 살아있는 법이거든요. 네네. 현행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 법의 입법 과정을 보시면요, 이 20대 국회 후반기 2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는 이 법의 내용이 굉장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번째 정치적 구도가 형성돼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원내 교섭단체가 무려 4개였습니다. 그렇죠, 네. 민주당, 국힘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이게 원내 교섭단체 4당 교섭단체 체제는 88년 선거에서 잠시 3당 합당 있기 전에 잠시 있었잖아요. 1년 네. 반. 그런 다음에 처음이에요. 자, 그리고 정의당이 이제 6석짜리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대 양당의 이익은 누가, 기득권을 누가 대표했습니까? 민주당이 대표한 겁니다. 국힘당을
킥아웃했습니까? 우리가 넌 들어오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국힘당이 스스로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한 거예요. 그런데 보이콧했다고 그래갖고 국힘당의 기득권이 반영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 양당의 이익은 민주당이 반영을 시켰어요. 그리고 중간 규모 20, 30석 가진 정당의 이해관계는 바른미래당과 국민의당이 다 반영을 시켰어요. 그리고 10석도 못 가진 원내교섭단체를 못 이룬 그런 작은 정당의 이해관계는 정의당이 또 대표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180석 넘게, 그것도 제적 180석, 제적 60%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대개 6대 4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당이 빠졌어도. 그래서 2020년 개정선거법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이제 국힘이 계속 그 게임의 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민주당도 2020년 개정선거법에 따를 경우에 이익 볼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이 주춤거려도 제3당 압박을 가할 제3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도 없고 국민의당도 없고 정의당도 대단히 취약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고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죠. 네. 시민의회, 우리 곽교수님 말씀하신 시민의회 방식과 같은 저런 새로운 혁신적인 민주주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이든 아까 이제 윤석열 유전평가든 저런 어떤 새로운 툴로. 해보자는 것인데요. 그래서 시민의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의 민주주의 혁신인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민들레를 통해서 지금 계속 연재를 하고 계세요. 연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네네. 제가 이제 시민의회를 21세기 민주주의의 새 표준이다. 구표준은 물론 이제 국회 방식이죠. 대의민주주의 방식. 그럼 구표준이 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대의민주주의는 95% 이상 중요한 거예요. 다만 그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가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자, 국회의원 급여나 국회의원 임기나 국회의원 투표 방식이나 국회의원 보좌진 규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또 국회의원 지역구를 키우냐 좁히냐 뭐 나누냐 이런 거. 이런 문제들은 누가 당사자입니까? 국회의원이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사자가 당사자 일을 처리하면 됩니까? 원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제척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투표를 못해요. 논의 참여도 못하고 투표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저 사람 회피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본인이 스스로 회피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기피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300명이 다 걸려있는 집단 제척사유예요. 그거 이제 이해충돌 사안이라는 거죠. 정치관계법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을 만약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면 현역 의원만 후원금 받을 수 있고 낙선한 사람들은 정치 고단수라도 후원금 못 받게 하잖아요. 이게 다 이기주의가 발동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해충돌 사안은 물론이고 또 장기 교착 사안들이 있어요. 이런 거 돌파구를 내야지 4년 내내 결정하지 않는 상태로 가면 결국 현상 유지거든요. 그런 기득권의 이익이 가거든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교착 사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시민의회를 열게 하고 거기서 권고안을 마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배 엘리트들의 담합으로 의제화가 아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재벌들의 3세, 4세 편법 승계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국정조사권 한번 발동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도 너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데 다루질 않고 있잖아요. 이런 거 시민회에 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민감한 가치 논쟁을 격렬하게 수반하는 존엄사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안락사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안들도 대부분 헌법재판소에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9명의 50, 60대 이른바 서울대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도록
이제 사법화라는 게 그런 말이죠. 정치의 네네. 사법화가. 그러지 말고 추천민주주의로 가면 훨씬 좋죠. 그래서 저는 시민의회 방식이라는 게 지금 국면에서는 굉장히 큰 개혁 포텐셜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2020년 개정선거법이 굉장히 획기적인 법이었거든요. 일대 전환을 한 거예요. 연동 비례대표제로 네. 소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 단순 대표제, 다수 대표제에서 비례대표제로 완전히 틀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게 이익이 돼서 이익의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그 법이 손해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법을 살릴 생각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 시민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대 양당이 지금 법보다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이 훨씬 못한 법에 야합할 가능성이 90% 아닙니까? 그러나 시민의회 선거법을 개편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에 당리당략이나 재선 욕망 같은 게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선거 결과 대표성을 증진시키고 비례성을 등을 증진시키고 또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 여기에 복무하는 가장 좋은 한목적적인 선거 제도는 무엇인지 이걸 갖고 결국은 만들어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디어에서 차원에서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이런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것도 국회에서 합의만 되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회를 구성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이제 집단 지성에 맡기는. 물론 이때 이제 집단 지성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거고 전제하는 것이고 네. 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2004년에 세계 최초로 시민의회 방식을 활용합니다. 공식적으로. 그 야당 시절에 우리가 집권하면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선거법 개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가 79석이 있어요. 의석이. 그 주의 국회가. 그런데 77석을 한 당이 먹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77대 2.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0% 소선거구제거든, 우리 같이. 우리는 90% 소선거제지만 거긴 100%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현상이 나온 거고요. 이게 77대 2가 말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 2018년 지방선거에서요. 서울, 경기, 인천이 전부 다 100대 3 뭐 그렇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부산은 거꾸로 지금 국힘당이 다 그렇죠. 예, 민주당 2석. 그렇죠. 울산은 1석.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방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전히 소선거구제가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고 특히 국힘당이 굳게 믿거든. 왜냐하면 소선거구제 밑에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5년 빼놓고 제1당을 했거든. 그잖아요. 이게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은 우리가 영남에서 65석을 갖고 있고 호남이 2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이미 30석을 더 먹고 가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30석을 뺏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덜 갖기 전에는 우리가 늘 1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내일 모레 5월 6일하고 5월 13일 날 무려 500명을 랜덤 샘플링해서 우리 국민을 그래서 공론조사를 다시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이 양반이 내놓은 도농복합안이라는 걸 다룰 예정인데 그게 아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말 선거법 개정을 올바르게 한 위대한 국회의장 그리고 거기에 힘입어서 개헌까지 본인이 그렇게 원하니까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까지 만약 해낸 국회의장으로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민의회 방식을 딱 내놓고 그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권고안을 우리가 최대한 수용하겠다. 이래야 맞는 거고요. 그 정도를 설득할 힘이 있을 때 그런 업적이 생기는 거지.
안 그러면 네. 꼼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떤 양대 그 정당에 맡기면 사실상 이제 양당의 이제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이제 담합. 어? 그래서 그렇죠. 시민들이 이제 바라는 선거 구조가 멀어질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민의회 그 방식을 통해서 선거 구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선거법을 개편한다면 어떠한 이제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뭐 의원 정수 축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의원 정수 축소 얘기보다는 사실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의원 정수를 뭐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 지금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정치 지도자 중에 모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의원 특권 줄이자는 거예요. 의원 정수 줄이자는 건 의원 특권 줄이자는 본 취지를 포퓰리즘적으로 네. 당리당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로 바라는 건 의원 특권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의원 특권 줄이는 것 중에서 제일 강한 게 어떤 거겠습니까? 의원이 임기 중에 아무리 막말을 해야 되고 아무리 망동을 해도 이걸 리콜 해갖고 파면할 수가 없는 거라 네네. 불신임 시킬 제도가 없어요. 지금 시도,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요, 망언 망동을 계속하면 주민 소환이 가능하거든요. 적어도 제도는 있습니다. 그 지방의원, 광역의원이건 기초의원이건 다 주민 소환이 가능하게 제도가 있어요.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주민투표법도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 만들면서도 자기들은 싹 빼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 소환 입법하겠다. 그다음에 세비 다들 많다고 난리예요. 실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3등 정도로 높습니다. 네, 일본, 이탈리아, 한국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전 세계에서 3등 정도로 훌륭한 국회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1억 넘기지 않겠다. 지금으로서는. 그럼 1억이 대체로 얼마냐면 대체로 우리나라 중위소득 2배 조금 안 돼요. 네. 그러면 중위소득 2배 정도로 줄이겠다. 저는 시민회한테도 맡기면 그렇게 야박하게 뭐 6천만 원만 주자 이러지 않습니다. 시민회한테 맡기면 네. 모든 사정, 외국에 사정이나 우리나라 물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하는 업무의 중대성 여러 가지 감안하면 4인 가족 중위소득이 월 540만 원이거든요. 그럼 두 배 치면 1,080만 원 아닙니까? 지금 1,500만 원쯤 받아요. 1,300만 원쯤 받나 그래요. 16% 주는 거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아마 그 정도로. 그래서 늘 중위소득의 두 배를 넘을 수 없다라고 설정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세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중위소득을 높여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노동소득을 올려야 되거든. 아,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면 민생에 최고로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민회가 그냥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런 제도, 이런 거를 딱 내거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선거제 개편으로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안 하고 선거제 개편한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네. 자, 시민의회 제안, 의원 정수 축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의원의 특권부터 내려놓자라고 하는 말씀. 정수 줄이면 큰일 나죠. 예, 의원, 예, 의원 소환제, 그 다음에 세비 줄이는 문제 제안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의원 정수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 특권이 더 높아, 그렇죠. 더, 그렇죠. 의원 권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더 집중되죠. 더 집중되죠. 소수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뻑이겠어. 그렇죠. 그런데 보수 언론들 보세요. 네. 의원 정수 줄이는 걸 마치 네. 꼭 필요한 것처럼 네. 줄여야 되는 건 의원 특권인데 그렇습니다. 의원 정수 줄이기를 거기다 껴서 늘 얘기하거든요. 이게 논점 네. 흐리기예요. 네. 기득권을 교묘하게 지금 옹호하고 네.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계속해서 우리 이제 광도 의원 그 교육감님께서 이제 민들레에서 지금 제안하고 계신 예. 개선안 보고 계신데요. 의원 해석식부터 내놔야 성공한다는 거 지금 말씀하셨고요. 지금 김진표 이제 국회의장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어제를 지금 주로 좀 희망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냥만이 개인적으로 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건 도농 독합안이에요. 도농 독합안. 네, 그래서 네. 도시에는 중선거구제, 네.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가자. 네.
그렇지만 도시 지역은 중선거구제를 가자. 그러니까 두 명에서 다섯 명까지를 뽑는 걸로 바꾸자. 농촌 지역은 왜 소선거구로 그냥 가냐면 아시다시피 보통 농촌 지역은 2개군은 기본이고요. 3개군이 9개고 4개군이 3개군이 13개고 4개군 묶은 게 9개인가 뭐 그래요. 이미 굉장히 광역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선거 현재의 선거구를 두세 개를 묶어야 되잖아요. 중선거구제를 하려면. 그러면 너무너무 광역이 돼서 누구도 지금 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 지역대표가 누구냐? 우리 군의 지역대표가 누구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대표성 강화라는 게 선거법 개편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난데없이 느닷없이 이번 논의 과정에서 튀어나왔어요. 네. 그 전까지는 비례성, 대표성, 등가성, 다양성만 얘기하다가 네. 지역 농촌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게 도농 복합안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그 새로운 선거법 네. 개혁 목표까지 제시된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그 이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좀 가고 뭐 대다수 이제 의석은 이제 그 도시의 이제 그 중선거구제. 또는 예. 대선거구제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뭐 두 명에서 세 명 뭐 또 네 명에서 다섯 명 이렇게 뽑는 이제 그럼 결국 아까 설명을 이제 잠깐 여기 방송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제 네 명 정도를 뽑더라도 제 3당이 들어가기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명 다섯 명도 어렵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희망하고 있는 그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는 사실상 다시 또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의회에다 맡겨서 과연 이런 선거구제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선거구제 개편은 뭔지 전문가들의 토론들을 보고 시민들이 깊은 고민 끝에 수기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요, 이게 이제 다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럴싸한 사이비가 판치는 게 문제거든요. 비슷한데 아닌 거, 사이비. 이게 이제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그 뭐, 우리가 그렇게 단정, 미리부터 속단할 이유는 없는데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강력히 원해서 그리고 정개특위 안에서도 그런 논의가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5월 6일과 5월 13일 날 무려 이제 미니 국민 500명, 랜덤 샘플링된 500명을 모아놓고 뭐 16시간씩 두 번 하면 12시간이겠죠. 아니면 뭐 8시간씩 이틀 하면 16시간이고 그 정도 많으면 16시간, 작으면 12시간쯤을 이제 네 세션으로 나눠서 공론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우선 시간이 너무 짧아요. 선거제도라는 게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 연동형, 준준 연동형은 이런 거고 또 지금 박주민 의원이 내놓은 30개 정도의 대선거구제로 지역구를 다 바꾸자는 아는 이런 특징이 있고 또 김종민 의원이 그 안이 참 좋은데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대도시, 특별시와 광역시 6개 지역구 합치면 113개입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그 113개만 대선거구로 바꾸자 이런 타협안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도농 복합안이 있잖아요. 대도시고 중소도시고 도시는 전부 다 중선거구제로 바꾸자. 농촌은 놔두고. 이런 벌써 안들이 쭉쭉 나오잖아요. 그 대여섯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을 갖고 충분히 수기를 하고 그러려면 이 숙성기라는 게 필요하거든. 그러면 2주에 한 번씩 하더라도 한 석 달 정도 걸려서 6차례 이 정도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캐나다의 경우에 200시간 1년을 했습니다. 사실은 2주에 한 번씩 지독하게 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건 보니까 도농 복합안을 중요한 토론 대상으로 올려놨더라고. 다른 대안보다 다른 대안은 안 보여요.
그 선거제도 개편의 목적과 원칙이 뭐냐 뭐 이런 논의하는 세션이 하나 있고 또 선거제 이러저러한 게 있다는 거 설명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농복합안이 한 세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일반 시민 500명을 모아놓고 한 10여 시간 토론한 결과 도농복합안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도농복합안이 좋은 안이 됩니까? 진짜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서 사이비적인 시민의회가 되면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노파심이길 바랍니다만 네,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저는 도농복합안이라는 게 양당 나눠먹기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가 1980년에 기억 안 납니까? 전두환 시절에 민한당이라는 제2당을 만들어갖고 네. 정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이좋게 나눠먹게 했지 않습니까? 두 석이니까 중선거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초의원을 중선거구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명에서 5명까지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거든요. 현실은 뭐냐 하면 95%가 2, 3인 선거구예요.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이걸 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획정하기 때문에 2, 3인 선거구거든요. 그러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이상이 절대 될 수 없고 4, 5인 선거구 몇 개 신용으로 만들어 본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우리 김성재 에디터가 윤정부의 그 가짜 뉴스 그 퇴치 네. 예. 네. 저 발상의 이면을 아주 제대로 네. 지적을 네. 하셨네요. 예. 그 이른바 가짜 뉴스 신고 상담센터를 언론진흥재단 내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했어요.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가짜 뉴스를 퇴치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런 센터부터 지금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지금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 단체들에서 긴급하게 성명을 낸 것을 이렇게 네. 보도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가짜 뉴스 적발해서 처벌하겠다.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면 사람들이 다 웃지 않았겠어요? 트럼프 본인이 그렇죠. 가짜 뉴스 제조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마치 그런 또 아까 뭐라 그러셨죠?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또 유체이탈 네. 초현실주의를 또 보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드네요. 네. 네. 네, 윤 정부의 가짜뉴스 대치 발상 얘기하기 전에 가짜뉴스 실은지는 이제 윤 대통령 자신을 그렇죠. 이제 한번 되돌아 네. 봤으면 하고요.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한 소식은 다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 1년간이 뭐 100년으로 참 느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뭐 윤석열 대통령을 불만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시민들이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총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제 개편 이걸 그냥 단순히 거대 양당 국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 강동현 교육감님이 제안하신 시민의회가 그냥 단순한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비슷한 모델을 추진해 보는데 그런 모델은 특정한 이미 한 가지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그런 시민의회가 느낌이 아니고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선거구제 개편을 막고 제대로 된 민의가 반영이 돼서 내년 총선 때는 다시 우리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민들레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